안녕하세요. 내 이름 준영이에요. 그 코스타가 이유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같이 노는 거예요. 그 뭐 기대하는 거는 음식. I don't know. I'm just here. I wanted to come to Costa so I could make a lot of friends and you know listen to God's word. Yours is more Christian. Mine was like, my sister went last year and it looked really fun, so I'm like, I want to go. 저 원래 안 가려고 했다가 엄마가 너무 설득하셔가지고 넘어갔어요. 네, 그럼 아직은 다른 기대가 없나요? 아니요, 그냥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계속 수련회 가다 보니까 그거랑 비슷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번 코스에 가서 일단 은혜 많이 받고 좋았고, 일단 이번에 재밌었던 점은 그 강사진들이 이렇게 말들을 조리있게 잘해가지고 재밌었고, 이제부터 남의 눈치 안 보고 기억을 연습하겠습니다. Costa was really fun. It was a good experience. And I like the singing. And the sermons were good too. Costa was really fun. It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too. I got to make a lot of friends and I got to know and learn about a lot about God. And yeah. 예. 코스타 가기 전에는 이제 가서 그냥 춤만 추고 눈물 흘리고 그냥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가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가 하느님의 죄인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됐고, 이제 저희가 거짓말하고 욕심 그런 걸 다 하느님한테 고백해서 예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. 저는 이번 코스타 때 세 번째로 와서 별로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강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찬양을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. 이번 코스타에 배운 거 하나님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거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겁났는데 근데 앞으로는 막 안 겁날 것 같아요. 네. 코스타 참 재밌어요. 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봤어요.
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요, 포기하지 말라. 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. 너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.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하고, 내가 너를 나한테 와게끔 길을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말씀 계속 기억하고 따라가라고. 그래서 많이 감동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번 코스타에 가면서 기대도 좀 많이 있었지만 가고 난 다음에 기대보다 많이 더 좋은 것 좋았어요. 그래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목소리도 다 갖고 그랬는데 은혜 많이 받았고 그냥 되게 말씀도 되게 좋았고 그냥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코스타에서는 이번에 강의 듣고 찬양도 부를 때 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더 배우고 그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코스타 가기 전에 기대는 없었지만 간 후에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고 만난 것 같기도 했어요.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코스타나 캠프 같은 데를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가게 됐어요. 근데 갔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어요. 코스타 가기 전에 그냥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갔다 와서 찬양하고 강의 듣고 이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